면접 때 이러면 떨어집니다. 면접 때 외운 티 나면 떨어집니다. 그 외운 티는 했던 말을 다시 할 때 나거든요. 우리가 말을 더듬었을 때 그냥 그 뒤부터 이어서 말하면 되는데요.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분들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김효석입니다. 저는 땡땡땡 경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김효석입니다. 저는 땡땡땡 경험에서 이렇게 앵무새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. 절대 말해야 될 것 반복입니다. 여러분들 그 순간 면접관들은 외운 거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럼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. 외운 거 하지 마시고요. 편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죠. 준비가 된 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외워서 한다는 것은 남이 도와줬거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말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. 그럼 우리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 순간부터 또 긴장합니다. 왜? 내가 외운 걸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. 사실 외운 거 해도 됩니다. 다시 시작하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. 그런데 내 스스로가 갑자기 압박이 들어와요. 혹은 내가 준비했던 걸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다가 준비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버리게 됩니다. 그러면 또 이야기는 다시 저기 멀리로 가게 됩니다. 아시겠죠? 편하게 하라고 해도 그냥 그 상태에서 이어서 쭉 가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안 외울 수는 없어요. 외운 티가 안 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. 무조건 다 나까로 하려 하지 마시고요. 그런데요, 이렇게 요자를 붙여도 됩니다. 한번 더듬었어도 다시 하지 말고 쭉 가세요.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스크립트를 안 만드는 행위나 안 외우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. 꼭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